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국내에 출시되는 에어소프트건 한 정에 대한 리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에어소프트건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GNG 시리즈 중에서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셨어요. 대여를 해서 제가 한 며칠 사용을 해봤죠. 테스트 몇 가지를 해봤고,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티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GNG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CM16 레이더 2.0 ETU 모델입니다. 뭐 이름이 엄청 거창하죠? GNG사는 아시다시피 이 게임용 전동건 또 회로가 내장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작동성,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많이 개선되어 있는 좀 최신형 전동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뛰는 유저들은 게임용으로 아주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GNG 전동건들이 풀메탈 형태로 제작된 제품들은 조금 다소 비싼 가격대, 중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제품은 GNG에서 판매하는 게임용 전동건 중에서도 조금 저가형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과연 저가형이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 가격에 적당한 성능을 낼수 있는 전동건이 될지 한번 박스를 개봉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디자인은 GNG 전동건들의 특유의 이 컬러풀한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제가 실제로 대만을 많이 가보면은 GNG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전동건들 또는 대만 내에서 판매하는 저가형 전동건 중에서도 많은 이런 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지금 일단 제가 박스를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동건 한정과 탄창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 옵션들이 좀 들어 있어요. 제가 한번 요거를 세워서 요런 식으로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내부를 덜어내고 박스를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 GNG 제품을 구매를 하면 항상 들어있는 이런 그 컬러풀한 이 카탈로그가 있죠. 이 카탈로그는 뭐냐니까 GNG사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이런 리스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GNG 자체에서 진행하는 뭐 슈팅용 대회, 슈팅 대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팜플렛 이런 것들은 하나씩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CM16 레이더라는 이 제품에 유저 가이드가 들어 있어요. 유저 가이드가 들어 있으니까 한번 유저 가이드를 한번 읽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구조라든지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매뉴얼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GNG가 마루이 제품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뉴얼은 따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싶어하는 나머지 구성물들 있죠. 바로 에어소프트건 한정이 들어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여기 보이는 탄창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순정 소염기입니다. 순정 소염기. 칼라 파트. 왜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 이거 대만 이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칼라 파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 소염기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맞게끔 이렇게 칼라 파트가 내장된 소염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았던 점은 바로 이 순정 소염기와 칼라 파트가 제작된 이 소염기의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아무래도 소염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아마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사출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정 소염기도 같이 제공한다는 거. 예전에 순정 소염기를 기본적으로 별도의 옵션으로 금액을 주고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순정 소염기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 소비자들의 권리들이 개선이 돼가는 시기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순정 소염기와 요 캡, 요 앞부분에 이 캡이 닫혀 있는데 캡은 빼고 다시 요것도 옆으로 챙겨 두도록 할게요. 이 GNG사의 CM16 레이더 2.0 ETU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이 전체의 이 바디, 핸드가드, 뭐 이런 스톡 같은 부분들이 전부 강화 폴리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 세팅 되어 있는 이 상태의 무게가 무려 2.3kg 정도 된다는 거.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용으로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용 전동건으로서 아주 큰 메리트, 또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이런 좀 폴리머 재질의 제품들이 좀 저가형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었죠. 많이 알고 계시는 로넥사의 스포티 시리즈들, 그리고 RS의 아모바 시리즈 중에서 저가형 모델들이 이렇게 강화 폴리머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제품들을 실제로 만져본 유저 입장에서는 그 제품들보다 훨씬 뛰어난 플라스틱 마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강화 폴리머 재질이라는 것. 이 강화 폴리머 재질을 쓰므로써 금액 다운이 됐겠죠. 하지만 여기 아웃바렐이라든지 여기 탄창 릴리즈 버튼, 이런 탄창 릴리즈 버튼, 그리고 셀렉터 같은 경우는 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역시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볼트 스탑이 걸렸을 때 볼트 캐치 릴리즈 버튼도 마찬가지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 장전바 역시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역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스톱봉 역시 메탈로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슬링 고리가 있습니다. 슬링 고리까지 메탈로 되어 있으니까 파손이 될 만한 부분들, 그리고 힘이 많이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총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죠. 바로 ETU 회로와 MOSFET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검색을 해보면은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출시한 이 제품보다 사양이 조금 낮습니다. 바로 아티산에서 뭐 커스텀하게 사양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스펫과 ETU를 내장함으로써 단발 트리거감을 홀등하게 좋게 상향을 시켰고, 실제로 뭐 7.4V나 11.1V에 상당히 좋은 반응 속도를 보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7.4V와 11.1V 두 개를 다 테스트를 했지만 7.4에서도 나쁘지 않은 단발 트리거감 그리고 연사 속도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18,000rpm의 좀 저가형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열어보니까 GMG사에서 나오는 토크모터 25,000rpm짜리 토크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성능 향상이 있겠죠. 그리고 해외 판매되는 이 동일한 제품에는 이 탄창이 철제 M4 탄창 450발짜리 연사 탄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 GNG사의 CM16 레이더 2.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사 탄창이 아닌 노멀 탄창, 폴리머 탄창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90발짜리 GNG에서 나오는 G2 탄창입니다. G2 탄창인데 탄창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좋은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은 90발짜리 노멀 탄창, 이 폴리머 탄창을 제공한다는 거, 요거는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다른 점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들에는 가늠쇠 가늠자가 구형 폴리머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서 장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메탈 재질의 이래 플립업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폴리버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탈 재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GNG 전동건을 구매를 하면은 이 마이크로 사이트, KIC 사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뭐 비슷한 사이트긴 한데, 나이츠 사이트긴 한데, 조금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 저가형 폴리머 바디에 충분히 뭐 괜찮은 사이트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마이크로 KIC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만 따로 구매를 하려면 근 1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조금 더 싸지만 이 제품을 따로 판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사서 달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2-3만원에 팔겠습니다. 4-5만원 정도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뜯어봤는데, 그 이너바렐이 275mm짜리 이너바렐이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스펙을 찾아봤을 때는 해외는 보통은 한 250mm대 이너바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75mm짜리 이너바렐을 장착을 하고 있었고, 6.03의 내경을 가진 275mm짜리 이너바렐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가변 홉업 방식입니다. 홉업은 요 장전발을 완전히 이렇게 당겼을 때 이쪽을 통해서 홉업을 걸 수 있습니다. 홉업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동건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기어박스까지는 뜯어보지를 못했는데, 상부를 분리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신형 GNG 기어박스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을 찾아보니까 뭐 황동 부싱도 내장이 되어 있고, 모든 기어들은 스틸 기어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폴리머, 강화 폴리머, 피스톤, 피스톤 헤드, 실린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고가 제품, 요것보다 비싼 상위 라인에 있는 기어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테스트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1.1V 그리고 7.4V의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은 단발감, 연사감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야외에 집탄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외형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크레인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스톡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셀렉터가 한쪽 방향에 있다는 거죠. 한쪽 방향에 있고 반대쪽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가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 전동건의 완성도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렉터의 이런 움직이는 느낌, 이런 셀렉터의 움직이는 감인데, 단발, 연발, 안전에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저가형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화 폴리머 바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디의 이런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영상을 보시면서 구입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가드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 폴리머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엠락 핸드가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이 핸드가드 스타일이 엠락 핸드가드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유행을 타고 있죠. 그 유행을 그대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피카트니 레일은 상부에 피카트니 레일 규격을 채택을 하고 있고, 옆면에 피카트니 레일을 달기 위해서는 엠락용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 조각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달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좀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이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가 상하, 좌우 영점 조절이 되는데, 이 뒷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앞부분은 세울 때는 그냥 세우게 되지만, 내릴 때는 그냥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강하게 내리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옆면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야 내려가게 됩니다. 요 점은 사용자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작동을 시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 바로 이 탄창이죠. 탄창에 이 비비탄이 밀대라고 하죠. 비비탄 밀대에 보면 이렇게 혀를 내듯이 톡 튀어나오죠. 이게 우리가 KW의 전동거래, 뭐 RM4 같은 경우가 잔탄이 남지 않잖아요. 마루이 차세대 같은 경우도 비비탄을 발사를 하면은 탄이 다 떨어지면은 볼트 스탑이 열리면서 잔탄이 남지가 않는데, 이 제품 역시 이 탄창에 비비탄을 이 립 부분에 이 부분을 통해서 끝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잔탄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볼트 스탑 기능은 없어요. 볼트 스탑 기능은 없지만 비비탄을 사용을 다 했을 때 잔탄이 남지 않는 이런 장점, 개인적으로는 잔탄이 남지 않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아주 이 정도 금액에 잔탄이 남지 않는 이 탄창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집탄이 궁금하시겠죠? 뭐 전동건들이야 기본적인 집탄들이 상당히 좋죠. 좋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집탄을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야외에 나가서 특정 거리에서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스타일이라고 이거 이렇게 묶은다. 근데 봐봐요. 자, 제가 대략 한 10m 정도 거리에서 집단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란 타켓의 크기는 한요 정도, 지름 한 6cm, 7cm 정도 되는 거에 사이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좋죠. 뭐 전동건이 나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봤을 때 게임용으로 상당히 괜찮은 집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홈업이 이게 걸리는 게, 걸렸다가 한두 번씩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야외에서 좀먼 거리를 사격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호복 고무를 제가 장착을 했거든요. 호복고무가 빠져 있어서 호복고무를 장착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한번더 뜯어서 테스트를 한번더 해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는, 뭐 레딧이라든지 이런 해외 커뮤니티 유저들 사이에서는 뭐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상당히 호평을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230달러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230, 240, 막이 정도 달러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품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판매가 같은 경우는 45만 5천 원에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39만 9천 원 정도에 좀 끊었으면 어떨까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무상으로 제품을 대여받아서 협찬하는 협찬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막 좀 그런 소리를 하기는 그런데 그래요. 45만 5천 원이랑 39만 9천 원이랑 금액 차이는 뭐 한 5만 원이 조금 안 나지만 뭔가 39만 9천 원, 30만 원대라는 느낌이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쨌든 잡선을 띄우고 실제로 7.4V로 테스트하고 11.1V에서 테스트를 했고 또 야외에 나가서 격발 테스트도 해본 결과 게임용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저가형 전동건들 중에서 게임용으로 많이 쓰는 ENC가 되겠죠. ENC나 INF 같은 경우가 보통 30에서 40만원대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고품질의 풀메탈 제품은 아니지만 좀 저품질의 풀메탈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제품은 조금 폴리머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저가형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ETU랑 MOSFET이 내장이 되어 있고 GNG라는 메이커에서 출시하는 제품이라는 메리트를 보면은 ENC나 INF가 상당히 이 제품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모터 발열도 상당히 연사를 뭐 한 탄창 쓰고 또 넣고 몇 탄창 써봐도 생각보다 모터 발열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또 비슷한 폴리머 계열 RS라든지 로넥스의 스포티 모델들과 비교해서 성능은 제가 봤을 때 RS 아모바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MOSFET과 기본적으로 RS 아모바 같은 경우는 회로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개선된 버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외형적인 이 레일의 핸드가드의 마감이라든지 이게 아마 이것도 아마 사출인지 뭐 금형을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떤 자국들이 군데군데 이런 점들이 조금 보이긴 해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것 외에 전체적인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한 점 구입을 해서 게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GNG사에서 나오는 CM16 레이더 2.0 ETU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공식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티산 인더스트리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신 아티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 이거? 사야 되나?